안녕하세요. 좀 쉬셨어요? 네, 좀 쉬었고요. 쉴 시간 없으셨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충분히 쉬었습니다. 네. 확실히 데미지가 좀 있긴 있네요. 네. 아, 그럼요. 지금 좀 긴장은 좀 풀리셨어요? 그래도 공연 몇 번 하셨으니까. 이게 좀 신기한 게 벌써 4회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뭐랄까. 근데 아마 공연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수정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내용이요? 내용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대사의 추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는 계시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가격이 내려서 우리가 바래왔던 그 시간.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세요?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건 네. 가격이었어요. 아이, 그거 말고 배우님이 제일 힘든 거. 저요? 네. 저는 뭐 힘든 거 없습니다. 안무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안무요? 네. 안무 많으시던데. 뭐지? 율동? 안무가 없습니다. 저희가 볼 게 되게 이뻐요. 많아요. 네, 저희가 볼 게 많아요. 볼 게 되게 많다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장소에서 또 무엇을 하실까봐 눈을 못 떼겠어요. 아 그럼? 맞아요. 아직까진 계획이 없지만 네. 하면서도 뭐 무대 위도 좀 익숙해지고 막 그러면은 이제 다들 저뿐만 아니라 네, 다른 캐릭터들도 워낙에 좀 즐거운 공연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버도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들을수록 진짜?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VIP로 모십니다. 그 네. 넘버에서 등장하실 때 네. 네. BBB 그게 VIP 줄여서 네. BBB 하시는 거. 네, 맞아요. BBB BBB 이러면서 원래 넘버에 있는 거예요? 네, 원래 넘버에 있습니다. 네. 원래는 좀 더 화음이었는데 유니진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감독님이 공부를 또 더 많이 하셔가지고 넘버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음악 감독님이. 네,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감독님. 되게 프로페셔널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도 되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네네. 네, 그래가지고. 딱 긴장하고 보다가 그 넘버서부터 딱 무장해제가 딱 해요. 너무 재밌게 등장하시네요. 그 안무도 정해진 겁니다. 이거. 아, 정말요? 안무도 정해져 있는 거. 아, 프리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너무 재밌게. 하체는 정해진 거고. 아, 상체는 마음대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아, 그게 그때 말씀하셨던 애드리브 해보세요 그건가요? 율동 이렇게 그냥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신다고 하셨던. 아, 그거가 그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탈은 안 쓰시던데 그죠? 탈이. 추가가 언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다 만들어놔서 네. 네. 쓰기는 쓰실 텐데 어디에 쓰실 텐데 공연 소개용으로 지금 쓰고 계세요. 소개용? 네, 사진 찍어서 스토리 올려서 여기서 사진 찍는 것도 알려주시고. 아 진짜요? 네, 그런 걸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벤트를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비싼 건데 그거. 대당 300만 원 하는 거. 어, 진짜요? 네. 근데 그게 또 싼 거라며. 왜 이렇게 가격에 연연하세요? 네? 왜 이렇게 가격에 연연하세요? 중요하죠. 네. 그걸 안 만들었으면 출연료가 더 올랐을 텐데.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해서. 물론 아니었겠지만. 네. 다른 무대 장치가 없었을까. 네, 여튼 뭐 네네. 만드신 이유가 있으니까 뭐 언젠가 쓰시겠죠? 네. 쓰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니. 너무 예쁘게 잘 만든 탈이니까요. 엄청 고퀄이더라고요. 다 써봤는데. 네. 써보셨어요? 네, 연습 때 이미 써봤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많이 더우실 것 같아. 엄청 고퀄이고. 제가 예전에 인형 탈 알바를 해봤는데, 그렇게
더운 편은 아닙니다. 아, 그 탈이 네, 아주 가볍고 털로 된 게 아니라서 그런가? 네, 털로 안 만들어져 있고 가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스티로폼, 우레탄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가볍고 네, 착용감도 좋고요. 네. 언젠가 쓰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라고 봐야 되나? 글쎄요. 막판쯤이나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중간에 쓰면 아무래도 헤어가 망가질 수 있다 보니까. 그쵸. 근데 아주 잘 만들어서 잘 안 망가집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써볼 수 있으면은 뭐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주시겠죠. 네. 드럼, 네, 드럼 치실 때 너무 멋있어요. 그럼요. 네. 드럼 그 옆에 치시는 분하고 비교해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외우시거든요. 그쵸. 똑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싱크가 정말 딱딱 맞으세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네. 최대한 맞추려고 그 톰을 그대로 아직도 좀 덜 외웠어요. 이게 노래하면서 연기하면서 그러니까. 치는 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마이크가 자꾸 속삭여가지고. 맞아요. 마이크를 또 나오지도 않는 마이크 그거. 네, 여하튼 좀 더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은 네네. 완전히 익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 모기. 예스를 올라가 보도록. 네네네. 뭐요? 아 모기가 앉으려고 그래서. 아, 네. 괜찮습니다. 얼른 가셔야겠습니다. 모기 때문에. 네. 10월 6일까지. 네? 더블이 10월 6일까지더라고요. 10월 6일까지. 네, 그전에는 많이 해주시나 봐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10월 6일 알겠습니다. 같이 나눠 드시고. 아, 진짜요? 남는 거는 집에 가서 냉장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요일 날 접공. 일요일 접공? 네. 아, 알겠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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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랜드 해석이요. 네, 예. 방송 잘 들을게요. 네. 화이팅!